네, 리서치 슈퍼위크 앞서 이제 시장 전반적인 네. 전략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보다 세밀한 전략에 대해서는 퀀트 하시는 이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서 팀장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계신 지금 잔뜩 부담스러워하시신 최재원 연구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앞서 이제 계략적인 내년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뭐 연초에는 다소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때 이제 가치주 중심의 대응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퀀트 보시는 입장에서 어떤 스타일이 내년에는 괜찮을지 그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해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네, 그래서 2021년 퀀트 전략 이 자료의 이제 핵심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이제 실적 장세로의 전환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자료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 내용들을 더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일단 뭐 올해는 아시다시피 유동성 장세의 힘을 입어서 증시가 반등을 이제 가파르게 했고, 그중에서 성장 스타일이 아무래도 증시를 주도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1년에는 좀 어떤 스타일이 강세를 보일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특히나 2021년은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실적 장세가 본격화될 시기라고 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적 장세에서는 여타 스타일 팩터들 중에서는 이익 개선의 모멘텀이 강한 종목 또는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그 서상 팀장이 이제 말씀을 드린 이제 저평가 가치주 스타일의 접근 또한 좀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먼저 2020년이 어땠는가를 이제 올해 간단하게 정리. 네, 한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그 성장 스타일이 독보적으로 강한 한 해였는데요. 그 세부 스타일별로 살펴봤을 때그 연초 이후 그 이게 12월 3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률인데요. 이 소형 성장 스타일, 이 연초 이후 45%의 상승을 했고, 대형 성장이 그 뒤를 이어서 42% 상승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성장 스타일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난 점이 특징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피는 연초 대비 22.7%가량 상승하면서 코스닥 대비는 약간 낮은 수익률을 보였고, 특히나 세부 업종별로 봤을 때 특징적인 점은 여기 저변동성이 그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 컨트레리안, 역발상 투자라고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그냥 가치주 스타일이라고 보시는 게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레리안 스타일이 연초 대비 마이너스 2%, 그리고 이두 스타일은 사실 가치주 스타일 팩터에 가까운데, 이두 가지가 부진한 점이 아무래도 올해 가치주와 성장주의 그 양극을 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이 되고, 조금 여기서 특징적인 점이 그 모멘텀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에 비해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모멘텀 스타일은 연초에 이제 저점 이후에 그 증시가 급반등을 하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가치주랑 성장주 간의 로테이션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그 성과 자체가 조금 부진하게 이제 깎인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이제 성장 스타일이 2020년을 주도했고, 그에 따라서 그와 관련한 업종들 역시 그 강한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정리할 수가 세부 있겠는데요. 업종을 좀 볼까요? 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요거는 이제 코스피의 26개 업종별로 해서 연초 이후 수익률과 여기 세로 축이 연초 이후 영업이익 전망치의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세로 축이 높을수록 실적의 개선 탄력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실적의 전망이 악화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좌우측은 이제 수익률 순입니다. 그래서 그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올해 실적 전망이 개선이 되면서 수익률 역시 강했던 업종들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올해는 아무래도 화학, 2차 전지와 관련한 그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와 더불어서 헬스케어, 건강관리 업종 역시 강했고, 또한 소프트웨어 업종 역시 특히나 그 비대면 관련한 수혜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왼쪽 하단이 실적 전망이 악화되면서 실적 역시 수익률 역시 주가 수익률 또한 부진했던 업종들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화장품, 의료, 완구, 조선, 호텔, 레저 서비스, 에너지 등 이러한 이제 그 경기 민감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부진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올해 사실 뭐 좋을 수가 없었던 쪽이죠. 이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그 실물 경기와 관련된 업종들은 코로나 관련 충격을 직접적으로 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이 실적 전망 그리고 주가 역시 부진한 모습이 특징이었는데요. 이처럼 다만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점을 내서 네. 살펴보면은 뭐 가장 뭐 그 요약할 수 있는 한 선을 그려보면 나름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실적과 수익률은 어느 정도 뭐 정의 관계를 가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시장 전반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뭐 올해는 요약을 해보면 실적 설명력이 연초 그리고 연초 2, 3분기까지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들어서 그 실적 설명력이 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계산의 기울기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오면 설명이 더 강해질 텐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누워있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갈수록 연말 그리고 내년으로 바라볼수록 네. 그 실적이 주가를 설명하는 정도가 강해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이 그림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초록 여기 파란색이 코스피의 주가 차트이고 이 분홍색이 코스피의 영업이익 선행 12개월 전망치에 추이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색 선이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계속 그 누적 추이를 그려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색이 올라가면은 둘 간의 동행성이 높다이고 이게 아래로 떨어지면 서로 역행하는 관계에 있다인데 올해는 그 특히 코로나 저점 이후로 영업이익이 그때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는데도 유동성의 힘에 입어서 주가 수익률 자체는 이제 반등하면서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19년 이후로 조금 가장 낮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약간 그, 네,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실적 장세라고 이야기하신 건 그럼 일단은 이 추세가 유지될 거라는 관점에서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이제 실적 장세를 보통 논할 때 그런 이제 뭐 금융시장의 뭐 사계절이라고 해서 흔히들 얘기하는 뭐 금융장세, 실적장세, 그리고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에 네. 대해서 이제 가장 단순화한 그 흐름인데요. 이제 그걸 감안해서 그걸 이제 도입해서 살펴봤을 때 내년에는 실적 전망이 강해질 것, 실적 개선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금융 완화적인 정책 역시 완화적인 기조 자체는 유지가 되겠지만 네. 특히 이제 코로나 그 충격이 발발했던 그 시점처럼 아주 공격적인 형태의 그런 이제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증가율 자체가 그 올해 2020년처럼 높지는 않고 그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나는 와중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장사가 연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점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실적 장세로의 연출을 이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현재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2021년에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왜 좋아질 것인가에 네. 관한 지표들을 몇 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좌측에 있는 그림은 여기 분홍색 선이 CLI라고 해서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기 선행 지수인데요. 이게 네. 이제 100선을 넘어가면 경기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 100을 떨어지면 약간 부정적인데 라고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파란색은 이제 수출 증가율 추이입니다. 네. 아마 저희 슈퍼위크 첫 시간에 이제 경제 파트에서도 네, 한번 네. 말씀드렸을 텐데 저희 이제 하우스에서 보고 있는 2021년의 수출 증가율은 이제 한 자릿수 후반 정도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앞서 그 선생님 팀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수출 증가율 자체는 그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도 연초 상반기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그 내년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그 상승 폭이 조금 이제 낮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봤을 때 내년도에는 수출 증가에 기반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눈에 띌 거다라는 판단이고 이제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 상황인데 주요국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 개선 탄력이 강할 것으로 나타나는 점이 요즘에 우리 증시로 특히 이제 신흥국 중에서 우리 한국 증시로의 뭐 외국인 자금의 유입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저렇게 그 이익 전망이 높아지는 것은 역시 수출이 빠르게 반등하면서 네, 맞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탄력이 강한 모습이고 또한 여타 그 선진 증시는 특히 이제
그 내수 시장 기반이기도 하지만 네. 특히 이제 코로나발 충격이 계속 지속이 됨에 따라서 그 기업들의 실적 개선 탄력이 약간 낮아진 모습이고 그에 반해서 우리 이제 아시아 증시가 상대적으로 코로나발 충격을 잘 죄송합니다. 잘 이제 컨트롤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그런데 이제 그 수혜를 입어서 그 상승 탄력이 최근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우리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이 내년도에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요인이고요. 네. 이러한 점과 함께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는 흐름 사이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0년에는 유동성 장세가 급격하게 펼쳐지면서 뭐 주요 중앙은행 그리고 각 나라들이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펴에 따라서 통화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물론 2021년에도 코로나발 그 경제 충격을 이제 계속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완화적인 정책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그 올해 초처럼 아주 그 막대한 양으로 돈을 이제 시장에 퍼붓는 그림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 2010년에서 11년, 12년 그리고 2015년에서 17년 구간처럼 통화 증가율 자체는 조금 낮아지지만 네. 그와 동시에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실적 장세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의 절대 규모가 늘어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비율로 보니까 이 기저 때문에 높아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걸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게 굉장히 이제 내년도에 좀 중요할 대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그 기본적으로 올해 증가율 자체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제 충격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업종들에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증가율 자체는 기저 때문에라도 내년도에는 특히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그 내년도 이게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의 연간 증가율인데요. 여기 2020년을 보시면 네. 올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 코스닥은 32.5%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코스피가 38%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코스닥은 그보다는 좀 상승 탄력이 좀 적지만 그래도 상승한 47%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보실 만한 업종들로는 그 경기 민감 업종을 한번 보시면 그 수익률 자체가 높게 나타난 점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뭐 운송 업종 역시 그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그 수익률이 115%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이익 증가율이 이익 증가율이 115% 늘어날 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큰 모습이 특징이고 또한 그 에너지 업종은 그 올해 적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 영업이익이 2021년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그 240%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미디어 교육 역시 뭐 광고 관련한 매출들 또한 줄어들면서 올해 그 타격이 컸는데요. 2021년에는 그 증가율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뭐 조선업종 또한 그런 모습이고 그 외에도 호텔 레저 서비스 또한 증가율 자체는 네. 뭐 높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증가율 자체는 기업 이익의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수익률 자체, 증가율 자체로 좋은 업종 또는 종목을 선별하는 데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 전망이 뭐 이 업종, 이 종목 모두 높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라는 이제 질문으로 좀 이어질 네.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한번 어떤 팩터로 한번 보시면 좋을까라는 네, 네. 이제 그 질문에 답해드리면 뭐 3분기, 뭐 4분기,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 또는 뭐 순이익 증가율이 높은 종목보다는 이런 실적 장세가 본격화되는 구간에서는 그 이익 개선 모멘텀, 즉 뭐 지난 1개월에 비해서 지난 3개월에 비해서 실적 전망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네, 네. 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이 실적 장세에서 더 양호한 종목을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그러한 예시로 여기는 이제 두 팩터를 좀 담아봤는데요. 네.
여기 있는 페이지의 팩터는 뭐 현재 진행 중인 연도에 주당 순이익 추정치가 지난 3개월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했는가를 계산하는 팩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팩터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대비 최근에 순이익 전망치가 가장 높게 그 개선이 된 종목들 50개를 선별을 하고 네. 반대로 그 이제 분위별로 나누는데 가장 마지막 분위에는 4분위에는 지난 3개월 대비 추정치 변화율이 가장 악화된 종목 50개를 이제 순서대로 네네.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1분위가 이제 그 변화율이 높은 것, 그리고 4분위가 낮은 것인데 요 회색 음영은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의 수익률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색 음영이 우상향하는 구간이 그 변화율 팩터가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장세가 본격화됐던 2009년에서 11년 구간 그리고 15년에서 17년 구간에는 지난 3개월 대비 순이익 전망치가 더 개선되는 종목이 더 악화되는 종목보다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네. 흐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년도 아니면 뭐 오는 분기들의 영업이익 또는 순익의 증가율 자체보다는 그 전망치가 얼마나 더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종목들을 선별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요 네. 팩터처럼 뒤에 있는 팩터 역시 아까 거는 현재의 연도였지만 이건 뭐 현재 오는 분기에 그 주당 순익 전망치가 요건 이제 지난 1개월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 계산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난 1개월 새 가장 많이 개선이 된 종목을 사는 것 그리고 가장 악화된 종목을 뭐 사는 것 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구간들이 실적 장세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실적 장세가 강해지는 구간에서는 네. 이익 전망이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 종목들을 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그 한 달에서 한 석 달 사이 짧은 기간 안에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는 것들 위주로 종목들을 좀 발라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그 앞서 이제 올해 전반적인 그림에 있어서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그 팀장 저희 서상 팀장이 말씀드렸을 때 그 가치주 특히 그 가치주를 강할 거라고 말씀드린 배경에는 특히 올해 뭐 ICT 업종들은 비대면 수혜를 많이 받으면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네. 상대적으로 관련한 경기 민감 업종들은 그 충격이 컸고 그에 따른 기저가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서 가치주로의 수혜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최근에 그 코스피 주가가 그 영업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흐름보다 더 빠르게 주가 자체가 올라가면서 네. 이게 12월 3일 기준으로 2.75배가 현재 코스피의 PER이고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2.98배를 기록하면서 근 이제 13배 수준까지 왔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게 이제 5년 평균치가 10배인데 이보다 더 크게 상회한 수준이고 PBR 또한 5년 평균이 0.9배 정도가 되는데 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1.1배를 기록하면서 뭐 밸류에이션 수치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과거 평균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은 맞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그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라도 가치주 형태로의 그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 또한 좋을 것이라는 판단이고 네. 특히나 가치주가 강한 국면은 성장 스타일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높아지는 국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성장이 모두 있는 동시에 그중에서 좀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계속 개선되는 구간에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좀 이제 우위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그 미중무역 분쟁이 있었고 뭐 올해처럼 코로나 충격으로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다 꼬꾸라지는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성장 전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성장주로의 그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도 내년도의 실적 장세에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나타난다면 여러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중에서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그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으로의 관심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여기 이제 그려놓은 차트는
여기 이제 빨간색이 최근에 영업이익 변화율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의 비중입니다. 이 비중은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 중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있는지인데요. 네. 이 수치가 현재 거의 이제 80%를 좀 넘어선 수준입니다. 즉 뭐 200개 종목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80%면 약 한 150개, 60개 종목들이 지난 3개월에 비해서 영업이익 전망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그 파란색은 코스피 200 종목들 중에서 그 과거 5년 평균 PER보다 현재 낮아져 있는 종목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은 이제 200개 종목들 중에서 약 지금 60%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니까 현재 과거 5년 자기 종목의 5년 평균 PER보다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 이제 약 60% 가량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해석해 보면 그 코로나 국면으로 코로나 국면으로 증시가 급락했을 때는 PER을 5년 평균 PER을 하회하는 종목 수가 거의 뭐 90%까지 늘어나면서 시장에 저평가된 종목이 뭐 널려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최근처럼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보다 주가 수익률 자체가 더 빠르게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조금씩 희귀해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내년도에 이제 실적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한 종목을 더 관심 있게 보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더 그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최재원 연구원이 이렇게 더 자주 나오셔야 되겠어요. 종목들을 뽑아가지고 계속 알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불러주시면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불러도 안 나왔잖아요. 아 이제 나와요. 이제 나온다고 하셨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다 들었어요. 예. 네. 내년에 더 많이 뵀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종목들을 좀 더 세밀하게 찾아내야 하는 장세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퀀트 쪽에서는 시장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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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